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의도의 분노의 양치질, 여의도의 차인표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랑한 우리 허재환 이사님. 분노의 양치질은 왜 분노의 양치질? 그 왜 저 차인표 씨가 이걸로 막 떴잖아요. 이렇게 양치질하는 거. 예, 네, 우리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네. 아,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말이지요. 아, 앞에서도 뭐 시장 얘기를 우리 저 박사님과 좀 했습니다만 오늘 뭐 코스피가 굉장히 조금 힘든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이 팔아서 그렇다고 하고 네. 왜 팔았어요? 아, 외국인요? 왜 팔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뭐 뉴스는 뭐 코로나 얘기도 있었고 예. 뭐 이제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어쨌든 이틀째 조정 양상이 좀 깊어졌고 특히 그 코로나 이슈 그 일본과 저희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네. 달러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겼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4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희 한국 시장에서 살 때에 흐름을 보면 달러가 굉장히 좀 약했었거든요. 예. 원달러 환율이 3월 초까지 그 1140원대 갔던 환율이 지금 한 111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네. 오히려 이제 3월 중순 이후로는 외국인이 조금 덜 팔다가 4월달 들어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샀었는데 예.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나름대로는 조금 의미 있게 했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확 늘어나면서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저희 한국도 잘하면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지만 그 여차하면 코로나, 예 여차하면 그 뭐 그 방역 단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경기가 그래도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만큼 못 따라오게 되면 이제 또다시 미국 달러만 강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달러 인덱스는 좀 올랐어요? 달러가 강세였어요? 오늘도 어제도? 네, 어제 거의 이제 90 포인트까지 떨어질 것 같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91으로 이렇게 착 올랐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이제 이틀째 조정을 보였는데 이렇게 보면 그 미국 시장 뭐 조정을 보일 때 됐죠. 사실 지난해 10월 달 이후에 뭐 미국 시장 조정 다운 조정이 없었잖아요. 네, 6개월 네. 동안. 근데 어제 주식 시장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피해갈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 뭐 밸류 스타일의 주식들은 그 리오프닝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빠지고 뭐 그 성장주들은 넷플릭스 실적 그 전후로 해서 또 좀 많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시장이 어디로든 피할 수 없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왔고 네? 달러도 약간 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당히 좀 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네네.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 요즘에 뭐 여러 시장들을 보면 WM 때문이 아니 WM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WM이요? 아 그 머니 무브라고 그러죠. 아 네. 예. 아주 제가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를
떠서 죄송합니다. 네. 머니무브. 네. 거기에 이제 M&M이라고 부르죠. 네. 코인. 코인에서 막 돈이 또 내게 나가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뭐 이렇게 시장 저 뭐야 금은 또 이렇게 돈이 좀 몰리는 것 같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본격적인 머니무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 코인이나 뭐 네. 주식이나 다 좀 리스크를 많이 감안을 해야 되는 상품일 수는 있지만 사실 뭐 그 자산 자체의 어떤 변동성을 감안하면 뭐 주식할 돈이 그 코인으로 아주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코인 하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머니무브에 있어서 어떤 그 이제 아직은 심각한 어떤 머니무브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 부동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MF 규모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중에 이제 굉장히 떠도는 돈들이 많은데 네. 그들 중에 이제 일부가 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지 이게 주식이 있던 돈이 코인으로 가고 코인에 있던 돈이 안 되니까 다시 주식으로 오고 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시중에 있고요. 있는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시중에 떠도는 돈 중에 일부가 코인 갔다가 또 뭐 그 중에 일부는 또 뭐 이게 증시도 가고 이런다는 말씀이신데 시중의 돈이라는 게 그게 실체가 뭡니까? 시중의 돈이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MMF라고 되어 있는 금융상품이 있잖아요. MMF요? 머니무브 펀드? 머니 마켓 펀드 알죠. 아 그냥 이렇게 한번 좀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겁니다. 네. IB 아시죠? 네. 아이스 브레이킹. 그래서 그 MMF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시중에 거의 77조까지 늘어 있는 상태인데요. 77조? 네. 평소에는 어느 정도인데요? 그게 코로나 전에는 뭐 그 50조 뭐 이렇게 했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불안하니까 뭐 일단 은행 예지는 뭐 MMF 이렇게 소위 말해서 쟁겨놓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머니무브라기보다는 그런 시중의 그 부동자금 중에 일부가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하는 거지 어떤 한 자산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자산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고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좀 오늘 많이 판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팔고 어느 날에는 네. 사고 오른 날 있으면 내린 날도 있는데 그래도 뭐 미국 시장도 꽤 뭐 최근 중에서는 의미 있게 빠진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 판 물량도 평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 드디어 뭔가 분위기 반전인가? 이런 불안함이 생기니까 네. 그거는 지나가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뭐 금융시장이라는 게 늘 기대와 걱정을 먼저 반영을 하기 네. 때문에 예. 사실은 좀 지나가 보면은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의 흐름으로만 보면 사실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샀던 거를 감안하면 좀 많이 의외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팔 거면 어제는 왜 샀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사실 예. 좀 들기는 했었고요. 네.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뭐 그 훼손이 됐다거나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진 않고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확 늘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숏이 아니라 네. 셀의 개념으로 외국인들이 좀 팔았었지 않았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현상을 한번 좀 판단한다면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이후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부터 보면 상승이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한 달 사이 뭐 조금씩이지만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 꺾여서 이제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요거는 조금 더 갈 힘이 좀 있는 건지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습니다. 네. 아 뭘 했다고 쉬어요 또? 아니 한 게 없는데 번 게 없는데 뭘 또 쉬어요? 그냥 뭐 대실도 보시면, 아니고 뭘 자꾸 쉬었다 네. 갑니까? 그냥 가요. 한국하고 미국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제 미국은 사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별로 쉬지를 안 했었다라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의 패턴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1년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한 5에서 7% 정도, 그러니까 네. 10% 미만의 조정이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5% 또는 조금 깊으면 한 10% 네. 이 정도의 조정은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해 10월, 11월 이후에 지금 4월까지 뭐 6개월 동안 네. 뭐 5% 이상 조정도 없었거든요. 보통 4% 한 5% 조금 빠지고 또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미국 지표들 중에서 이제 빅스 지수를 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지수가 이제 변동성 지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 전에는 그 아주 바닥일 때는 뭐 10 초반대까지도 갔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20이 약간 허들이었 고점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20을 잘 웬만큼 잘 못 내려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번 3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이제 실적 시즌 바로 전에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던 시점에는 이제 20미터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는데요. 네네. 이게 그 빅스가 20을 깼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적어도 미국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좀 안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만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가 굉장히 남아 있다라고 라는 뉴스들이 밖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좀 충격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고 뭐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니어야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이 못 가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이 혼자서 자생적으로 올라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1월 달 이후 저희는 사실 한 3개월 가까이 쉬었다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3,200을 뚫으면서 이제 좀 더 가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되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미국 시장 저는 이제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네. 적어도 저희도 뭐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이 기존에 있던 박스권의 상단을 뚫고 쭉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조금 뭐 조정에 가까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빠질 것 같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네. 빠질 것 같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조정이 거의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 네. 어제 오늘 쉰 걸로 충분하지 않고. 아, 그리고 우리 저 단어를 좀 이거 좀 제대로 써야 됩니다. 쉰다, 조정이다. 아, 다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쉬긴 뭘 쉬어요? 이게 쉬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되는데. 차라리 뭐 운다라고 표현하면 내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리고 뭐 조정은 빠진다는 거잖아요. 조정은 마치 뭐 이렇게 잘 튜닝한다 이런 느낌인데 계속 오른다는 전제로 등산하다가 네. 중간에 쉬는 걸 쉰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내려갈 거가 아니라 계속 또 올라갈 건데 네. 쉬었다 간다. 그리고 아, 페이스를 좀 조정해 가면서 오른다. 적어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근데 쉬면서 좀 잠깐 또 내려가기도 하고 됐어요. 쉬는 거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왜 쉴 거라고 보신다고 하셨죠? 뭐 몇 가지 이제 좀 조짐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스 지수를 보면 투자자들이 좀 과도하게 안도하고 있다라는 네. 게 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미국의 금융주들 실적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그 주가는 보면 그렇게 신통치는 않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일단은 그 기업들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거는 대부분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 여기서는 좀 더 기업 주가가 더 가려면은 다른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보면 예. 이게 회사에서는 한 600만 명 신규 가입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300만 명대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 굉장히 쇼킹한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코로나 이후에 최대 수혜주들, 수혜 업종, 수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사실 좀 아 이제는 그 코로나가 좀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피할 때가 사실 마땅치 않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좀 충분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미국 시장은 지금은 좀 조정 우위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울고 있으면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이면 네. 평균적으로 한 5에서 7% 정도 주가는 빠지고,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해서 빠지고요. 아, 5에서 7%. 그다음에 기간은 한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쉽니다. 아, 그 정도만 쉬는 뭐 괜찮죠.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 그 과거에 보면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예.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주가가 빠지고. 10%요? 아, 예, 과거에. 네. 과거에는 그 정도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의 기간은 한 달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그냥 박스권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정에 가까운 흐름들을 이미 많이 보여서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그다음에 뭐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적어도 미국 시장이 쉬는 동안에는 한국 시장이 적어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네. 조금 저희도 뭐 조정의 우위 또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도 참 안 쉬던 장이었는데 네네. 굉장히 단호하게 쉰다는 표현을 주시니까 뭔가를 보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이게 좀 더 어찌 보면 길게 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는 변수일 것 같기는 해서 혹시 안 쉬고 간다면 미국 시장이 어떤 요인 이 좀 작용하면 그럴까요? 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그러니까 그 경기 최근에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 네. 정말 리오프닝을 하면 기업과 여러 부분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특히 은행주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주식들까지도 같이 빠져버리니까 네네네. 사실 되게 좀 힘든 하루였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높아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미국이라기보다는 저는 유럽 쪽과 같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리오프닝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주면 저는 미국도 오르고 미국 이외의 지역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가 네.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에 따른 불안감 이게 미국 시장이 쉬어가는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이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뭐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나 네. 여러 심리 지수들이 지금 이렇게 섰거든요. 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내 최고치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경기 기대 자체는 저는 여전히 유효한데요. 네. 주가가 이제 조금 그 부분을 먼저 미리 적어도 한 분기 정도 빨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타난 이후에는 다시 갈 거라고 네, 네, 보여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미국 경기가 연준이 전망하는 대로 또는 IMF가 전망하는 대로 6% 이상 올해는 성장할 거고 네. 내년에도 그런 기대감들이 이어질 거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도 다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자 조정이 어느 정도 한번 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을 간다면 우리의 전략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지금 어쨌든 지수는 좀 높은 편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을 조금 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장에서 뭔가 괜찮은 친구들을 잘 주워 담아서 다시 상승할 때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네. 괜찮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친구들 어떤 쪽에 많이 있는지 그리고 다시 주워 담을 쪽은 또 어느 쪽인지 그거 이제 알려주셔야죠.
저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그 경기 정상화 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뭐 이쪽이 많이 이제 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이익을 취하고 그 부분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한숨 돌린 다음에 다시 사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소재나 산업재 쪽은 되게 좋게 보고요. 원자재 가격도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을 걸로 보여져서 원자재, 소재, 산업재. 네. 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기계류 이런 주식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좀 다행인 거는 이제 금리 상승세도 약간 주춤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2월 달, 3월 달에는 성장주들이 이제 너무 금리 변동성이 막 높아지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 변동성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금리가 좀 주춤하다 다시 올라갈 때는 뭐 성장주들 중에서도 네? 좀 경기랑 같이 갈 수 있는 쪽, 그다음에 현금 너무 PER이 높지 않으면서 충분히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인터넷 기업들은 저는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팡팡 예. 특히 이제 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유의 주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사실 막 코로나 이후에 약간 좀 빛을 잃을 거다라는 걱정들이 좀 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사업 모델이 광고에만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전기차라든가 그린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업 모델에 비하면은 네?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지루하게 느껴지죠. 네, 예.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뭐 미국 경기 회복, 글로벌 경기 회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뭐 기업들이 그 투자도 할 거고 광고도 할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업들은 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경기가 꺾이지만 않으면 금리 상승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저는 이번 조정이 기회가 될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넷플릭스 실적만 보통만 나왔어도 코로나 확산되면 다시 이 빅테크가 수혜주이겠습니다. 하기가 괜찮은데 그 말하기가 편할 텐데 굉장히 많이 안 나와서 그 넷플릭스의 그 한정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빵들이 대부분 비슷한 실망을 줄까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가 그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10,000명 넘게 이제 가입자 수가 너무 늘어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이상 재연,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온다고 치더라도 네. 재연되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현실적인 기대 수준으로 저희가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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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한 기업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정상적인 범위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들 중에 하나였고 코로나 최대 수혜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그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나 지수보다도 못한 기업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인데 오히려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 지금 오히려 좀 더 포커스다. 그래서 저는 팡류의 주식들 중에서도 네? 경기와 함께 갈 수 있는 대형 테크주들은 예. 이번이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가. 네. 아, 그럼 구글 반 정도 담고 기계, 원자재, 소재, 산업재 이렇게 나머지 한 반 담고 이렇게 갈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시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요 얘기는 꼭 잊지 말고 해줘야 되겠다라고 준비해 오신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끝으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실 1월 달 상승 이후에 이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 1월 달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멀티 PER은 좀 오히려 빠졌죠. 1월 중순 이후에 오히려 PER은 좀 빠졌고 대신에 이제 EPS라고 하는 네.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는
작년은 PER이 높아지면서 상승한 장이었고,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PER이 아닌 이익이 늘어나는 나서 상승하는 장이다라고 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네. 올해 기업 이익의 핵심은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반도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2017년, 2018년에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는 좋았고 뭐 다른 관련한 산업들은 좋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아주 고르게 올라가지는 못했었는데 예. 올해는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가 조금 뭐 대만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하면 좀 못하긴 하지만 네. 반도체 이외의 업종에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이익의 질과 연속성을 높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이외에 저는 뭐 소재나 산업재 같은 굴뚝처럼 보이는 산업들이 오히려 올해는 적어도 뭐 완전히 정말 경기가 정상화가 돼서 뭐 내년도 실적까지 다 반영한다라는 그런 이렇게 굉장히 빨리 다 반영한 이후 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어제 오늘 주가가 어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셌고 네. 오늘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좀 약하면서 외국인도 많이 팔고 했는데 저는 아직은 뭐 적어도 한 5월 중순 이후로는 또 시장은 또 좀 힘을 많이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월 중순 이후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하고요. 아, 저희가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일찍 저 마치게 되는 거는 우리 지금 김프로 형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이 지금 저 라이브로 미래에셋증권에서 지금 뭐 스마트애톰 무슨 심포지엄을 아마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 좀 없으면 그런 거 이제 상처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저 본인 저, 거기 가 있으니까 예, 막 엄청 막 보라고 불안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프로 예. 이프로가 이렇게 사람들 오래 잡고 있으면 나한테 안 오지 않냐? 우리 미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에 가주세요 좀 가보시면 지금 김프로님이 여러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 한번 또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되게 예전에 되게 점잖은 분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해. 아니 박수 받고 이러는 거. 그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었거든 사실은. 아 지금도 멋있지 뭐. 네, 하여튼 거기에서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네, 미래에셋증권 유튜브 지금 가보시면요. 예, 네, 지금 스마트애톰 그 맨 위에 지금 라이브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김프로님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겁니다. 에이, 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현 이사님 저희가 전략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니 분명히까지는 아니지만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 미국 그 시장 중심으로 미국 시장은 대략 한 7% 정도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한 많으면 10%까지 갈 수도 있다. 요 사이에 어쨌든 뭐 한 2, 3주, 3, 4주 정도 지나고 나선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 올라갈 주식들 예를 들면 빅테크도 좋고 혹은 기계, 원자재, 소재, 산업재 이쪽으로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네. 잘 살펴본다면 아마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제가 뭐 틀린 건 없었죠? 네. 허재환 이사님 표정은 그냥 졸고 있는 줄 알았더니 듣긴 좀 들었네. 정확히 네. 그 표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허재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